안녕하세요, 부킹입니다. 오늘은 우유랑 맛있는 요거트를 가지고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릭 요거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플레인 요거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면보 위에 플레인 요거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유청을 거르고 남은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먼저 플레인 요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우유가 따뜻해지도록 전자레인지에 돌려 보겠습니다. 이 우유가 절대 끓으면 안 됩니다. 네,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가져왔는데요. 저는 우유를 상온에 꺼내놔서 차가운 상태는 아닌데 먼저 3분을 돌려보고 우유가 따뜻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전자레인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따뜻해졌는데요. 여기에 맛있는 요거트를 넣어볼게요. 쇠 숟가락으로 섞지 말고 이렇게 나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이제 전자레인지 안에 따뜻하게 해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보관하면 플레인 요거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컵에 물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줄 건데 이 수증기로 인해서 이 안에 공간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안에 공간이 따뜻하면 요거트도 잘 만들어지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넉넉하게 4분 정도 돌려주겠습니다. 네, 위에 수증기 보이시나요? 이 안에 따뜻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 요거트 베이스를 넣고 여기서 숙성시켜 줄게요. 이제 뚜껑을 덮고 이렇게 뚜껑을 덮고 10시간 정도 숙성시켜 주겠습니다. 네, 10시간이 이렇게 지났고요.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플레인 요거트가 이렇게 걸쭉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떴을 때 농도가 이런 느낌이 나고요. 달지 않은 맛있는 플레인 요거트 맛이 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밑에 그릇 하나 받치고 채 그리고 이렇게 면보를 얹어서 이 위에다가 플레인 요거트를 올려줄게요. 딱 타이트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면보를 이렇게 윗면도 덮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면보가 작아가지고 윗면을 이렇게 키친타올로 덮어줄게요. 자, 이제 이 손잡이를 들었을 때 벌써부터 이렇게 유청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유청을 한 또 10시간 정도 또 빼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냉장고에서 10시간 보관하고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유청이 있는데 이건 중간중간 한 번씩 버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시간 뒤에 만나요. 네, 이렇게 유청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확인하다가 유청이 많이 잘 안 빠져서 위에 무거운 거를 하나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유청이 더 잘 빠질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그릭 요거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무거운 거 올려놓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서 10시간으로도 제가 원하는 질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무거운 거 올려놓으니까 더 빨리 유청이 빠지더라고요. 이런 질감들은 취향껏 조절해서 시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릭 요거트를 개봉해 볼까요? 요거트가 여기 끝까지 이렇게 차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우유 하나에 나온 양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질감이 제법 단단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단단한 건 안 좋아해서 뭐 이 정도 질감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릭 요거트를 이제 밀폐 용기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덕하죠? 그리고 잘 만들어진 요거트는 이렇게 달라붙지 않아요? 바닥에? 오, 크림치즈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요거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린 요거트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엄청 간단한데 정말 맛있고 예쁜 요리예요. 자, 먼저 아까 만든 그린 요거트를 이런 접시에, 오, 엄청 꾸덕하죠? 접시에 먹을 만큼 담아주세요. 오, 농도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채워놓고 네,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안 떨어져요. 이 정도로 꾸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라놀라를 넣어주겠습니다. 손으로 넣어줄게요. 그래야 이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흩뿌려주시면 돼요. 이거 정말 맛있고 든든하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넣었고 꿀을 넣어주겠습니다. 꿀이랑 요거트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골고루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민트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짠 하고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요거트는 따로 이제 보관을 할 거고요. 테두리만 닦아서 이렇게 밀폐 유리 용기에 이렇게 담아서 이제 이걸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 요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 꾸덕함 느껴지시나요? 자, 네,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꿀은 꼭 넣어드세요. 꿀이랑 그린 요거트의 그 꾸덕함이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너무 맛있어요.